네, 이번 시리즈도 뭐 가성비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성비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뭐 맥펜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스콰이어에서부터 가격이 뭐 예전보다 조금씩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의 범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네, 라인업 중에 하나죠. 맥펜입니다. 맥펜. 그리고 맥펜은 딱 그런 게 있어요. 맥펜에서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감정적인 네. 그 마지노선이 확실히 좀 달라지는데, 뭐 맥펜에서도 이제 좋은 기타들은 로드원이나 이런 150만원 이상으로 네, 올라가는 그렇죠. 프리미엄급들이 있는가 하면은 맥펜에서도 아예 90만원대 뭐 초반 8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아, 아주 그렇죠. 저렴한 라인들이 있는데, 이 플러스탑 모델 같은 경우에 딱 그 중간에 그냥 100만원에 그냥 딱 박혀있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는 가성비의 범주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정적인 마지노선 100만원 바로 밑에다가 99만 9천에다 찍어놓은 모델입니다. 진짜요? 999에요 999.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저희가 플러스탑이 아닌 일반 플레이어를 했었어요. 그냥... 일반 플레이어를 한번 쫙 훑어볼게요. 맥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HSS, 오늘 할게 HSS 플러스탑이에요. 스펙 에이. 다 똑같고 탑만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약간의 뭐 디자인적인 화려함, 탑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그때도 이미 평가가 좋습니다. 그럼요. 선생님은 팬더 SD 쉑터, 그래서 쉑터. 저는 세미 슈퍼 스트랩 이래가지고 약간 그 범용성과 그리고 그 험버커의 톤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드렸던 그런 기타였어요. 이게 9.0, 9.0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요 험싱싱 모델 말고 저희가 싱싱싱 플러스탑 다음 시간에 네, 할 건데 있었습니다. 그때 플러스탑이 아닌 그냥 싱싱싱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9.0, 9.0. 아유. 5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 더 비싸도 이거 사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FFS 이렇게 드렸는데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랩 이렇게 네, 드렸고요. 유저 친화적인 유저 네. 친화적 스트랩. 그다음에 이제 포퓰러 모델도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 이번에 플러스탑으로 네. 새로 해볼 건데, 그때 포퓰러 모델을 했을 때 선생님은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탠다드, 네. 저는 스탠다드는 잊어라, 로즈우드도 잊어라 네. 그래서 또 9.0, 9.0. 그리고 험싱싱 포페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시카리오, 저는 밑펜 잡는 맥펜이라서 네. 9.5, 9.5. 뭐냐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굉장하네요. 첫 등장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고요. 점수도 진짜 미친듯이 잘 받았고, 심지어 험싱업 모델도 점수를 잘 받았다는 거. 험싱업 모델은 9.5, 9.0. 맥펜에서 가장 좋은 다섯 가지 소리가 납니다. 빼빼로데이 말고 포페로데이 지정하라 막 이러고, 에릭 크랩튼도 칠 수 있는 험싱험 포페로를 달고 와라 이래서, 진짜 이 싱싱싱 험싱싱 험싱험까지 이게 뭐 로즈우드 메이플 할 것 없이 정말 골고루 너무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어 시리즈는 지금 맥펜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대표 선수 중에 하나다. 근데 거기에 이제 탑이 달렸을 때 과연 더 좋아지느냐, 요거 오늘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탑을 달았는데 7만원이 딱 올라서 결국엔 100만원 아래로 끊어냈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조만간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이 메이플 모델이 99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네. 험싱싱이랑 뭐 우리 저 싱싱싱도 있고 포페로랑 네, 네. 뭐 험싱싱이랑 싱싱싱이랑 다 해서 99만 9천원인데 포페로가 97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포페로가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보통 지금 5만 원씩 비싼데? 포페로를 안 올린 건지 메이플이 이거를... 비싸게 된 건지 네. 지금 모르겠는데, 메이플이 포페로보다 비싼 약간 좀 뭐랄까 오? 왜 이렇지? 라는 지금 가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포페로를 살 적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99만 9천원인데 이번 시간에 할 메이플이 다다음 시간에 할 포페로보다 비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99만 9천원입니다. 네. 스펙 쪽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의 전장 99cm, 무게 3.64kg, 두께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 화려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모던 C쉐임 4개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팬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에 너트 너비 41.91mm 그리고 너무 이게 스탠다드하다.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통넥에 뒤쪽에 스컹크라인이 들어가 있는 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판공률은 241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픽업에 넥 픽업에 넥과 미들 픽업에 각각 알리코 5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쪽에는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했던 모델들하고 다 똑같아요. 플러스 탑 모델은 그냥 정말 탑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은 1 마스터 볼륨 그리고 2톤 5의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톤인데 이게 중간 게 안 먹네요. 이게 가운데 게 아니라 험버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고 네. 이게 프론트 네. 리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밴더 트윈 리버브고요. 네.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 네. 날쌩 톤입니다. 중간 픽업이 좀 네. 유의미하네요. 중간 픽업 세네요. 네, 생각보다. 세고 유의미. 네. 중간이랑 험버커. 네. 험버커. 오, 일단 아주 강력합니다. 1, 2, 3단이 굉장히 강한 소리가 강한 나요. 소리가 나요. 자, 이번에는 마샬브 5단부터. 어우, 이 중간 픽업으로 또 왔는데? 네, 3단. 3단이 생각보다 강해요. 싱글과 험버클 중간 정도 느낌 나죠. 2단. 험버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계 좀 넣어서 공간계를 좀 넣어서 팬더로에서 리벌브 넣고 딜레이도 넣고 험버커와 2단. 험버커는 네. 게인을 좀 넣으면 뭐 발군에 그게 나오겠죠.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네요. 지금 네. 네, 1, 2, 3단이 아주 무렁찹니다. 네. 네, 게인, 팬더 게인 들어볼게요. 중간 픽업이고요. 험버커랑 섞어서 험버커. 좋아요. 험버커가 힘이 아주 좋아요. 야, 저 밸런스가 아주 좋은데요. 네, 마샬. 은근히 밸런스가 좋아요. 네. 자.
그 일단에 개인에다가 예. 그 뭐 부스트 넣어서 백킹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다. 저희가 예전에 왜 쉑더라고 하고 예. 그 약간 세미 슈퍼 스트릿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한번 사운드였죠. 예. 자, 이번에는 사운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자. 반주에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풍성한 사운드, 험버커 사운드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펑키한 사운드로 한번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되게 좋은데요? 네, 이게 이 플러스 탑이 올라가면서 뭐랄까 조금 더 사운드가 좀 두툼해졌다고 해야 될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예전과 스트랫적인 성향은 비슷한데 이 슈퍼 스트랫적인 성향이 험버커 쪽의 사운드 쪽이 좀 더 두툼해졌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탑이 올라간 그 느낌처럼. 그래서 진짜 작용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소리가 네. 이렇게 네, 좀 더 두께감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플레이어는 조금 살짝 날아갔거든요. 이건 좀 자리를 좀 잡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요 진한 느낌보다 오히려 스트레스적인 감성은 탑이 없는 쪽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요거는 좀... 이 험버커 특히 그 3단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네. 3단이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다라는 있고, 거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험버커 쪽으로 가면서 두께가 이렇게 조금 확 두꺼워지는 확, 느낌 네. 그게 플러스 탑의 좀 사운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안주평은요 2496화입니다 2496화 저희 X5 그 U2 스카우터겠죠, 스카우터. 네. 무선. 네. 재밌습니다. 네,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바스케님. 이 제품 유저입니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꼭 이거 아니더라도 와이어리스 꼭 써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죠. 한줄평. 이거 쓰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털이 무럭무럭 자라고 키가 한 뼘 커지고 피부색이 좋아졌습니다. 이 뭐야? 뭐 네. 만병통치약이야? 네. 새로운 탈모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사셔서 네 다들 머리털 풍성하게 즐거운 음악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스바스케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속이 꽉 찬 부리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속이 꽉 찬 부리토. 네, 네 맥펜의 또 특징을 잡아주셨네요. 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 것도 이제 세미 슈퍼 스트레이트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는 이제 3, 4, 5단이 유독 두께감이 강하다. 그래서 픽업 셀렉터와 함께 저는 슈퍼 스트레이트 슈퍼 스트레이트 네.
이쪽이 완전 슈퍼하고 이쪽으로 하면서 스트레스는 슈퍼. 일단 네, 슈퍼 스트레스 이렇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셀렉터와 함께 가는 네. 근데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슈퍼가 붙었네요. 네, 앞에 확실히 험버커 네. 쪽은 그런 슈퍼 느낌이 있어요. 아유 뭐 가격이 슈퍼만 9,000원 가격이 포페르보다 비싸서 이게 좀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네, 네 점수 9.0 9.0 그렇습니다. 999,000원 9.0 9.0 네, 아주 9999예요 네. 9999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싱분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싱싱싱 똑같은 거. 네, 싱싱싱입니다. 싱싱싱. 이게 두께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싱싱싱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브릿지 쪽에서는 백힌 선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싱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지 5단일에서 그냥 스트라토케 두 가지 두 글자가 모자라는데 슈퍼 스트레싱 막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슈퍼스트레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5단에 좀 힘이 있지 않을 1단에 힘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플러스탑 시리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킬타임스.